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지역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 현장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감을 대책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교육청 메르스 비상대책반에서는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의 메르스 현황을 총괄 관리하면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을 대상으로 메르스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동기 교육감 주재로 개최되는 비상대책회의에서는 본청 간부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일일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생 메르스 예방 관리와 학교 내 위생 및 방역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는 한편 회의 결과를 산하 전기관에 즉시 전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전 기관에서는 모든 출입자와 방문자에 대해 일일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전 학교에 방역 소독을 전면 실시하는 등 메르스 예방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감은 대구 교육 공동체와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 메르스 위기를 극복하자는 서한문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에게 보내고 각급 학교와 학원가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특정 학생 등원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19일 협성중학교를 직접 방문한 우동기 교육감은 메르스 확진 환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급의 일일 교사가 돼 현재 자가 격리된 학생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학생들과 나누고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처 방법, 앞으로 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정보 전달과 지혜로운 대처로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동영상과 유인물을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교육청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 보급 안내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메르스를 대구 교육 공동체와 시민이 하나 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